자, 제자의 저서 신들의 트라이포스2 점화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어제 야구 게임 다 깨가지고 하트 조각 받았잖아요.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내가 게임을 못하고 내 스타일 취향도 아니고 잘못하는 게임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는 안 해. 반드시 깹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간에. 아, 다 유종이구나, 지금. 자, 일단, 여기도 파워 글러브를 얻었으니까 사막 신전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렇지. 하트 조각을 획득했다. 한 개만 더 모으면 생명의 그릇이 된다. 네, 20개가 풀이에요. 근데 이게 로우랄에선 이쪽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이랄에서는 여기 있어. 하트 조각이 좋아. 이제 하트의 최대치가 한 개 늘어난다. 그리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 로우랄에 그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로우랄 교회에 그게 있대요. 그 뭐지? 거시기냐, 거시기. 거시기, 아, 맞아. 그, 마스터 스톤. 그게 로우랄 교회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교회로 가보자. 이쪽이구나. 자, 아마 교회 안에도 로우랄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거야. 역시. 그러고 보니 두 번째 지진으로 이상한 균열이 생겼더군요. 분명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비는 것뿐. 자, 로우랄로 가보자. 사람들은 신을 믿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성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여기에다 불을 붙여보면 빛, 빛이로군요. 이 교회에서 빛을 본 건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져 신을 믿는 자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게 되었죠. 이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쓰나. 아, 봐봐, 여기 뭐 있잖아. 진짜 근데 안 닿네. 그래. 저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 자, 그게 아마 마스터 스톤일 거야. 도움이 될 만한 물건. 어이, 미쳐가지고. 해머를 사용하자, 이 녀석한테는. 해머가 직방이더라고, 이 도시한테. 자, 여기 아마 달비가, 그렇지. 자, 달비를 찾았다. 야, 벌써 한 마리만 더 모으면 30마리야, 달비가. 아니, 세상에, 내가 벌써 이 쓰레기들을 3분의 1이나 구했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아마 이 묘지 어딘가에 숨겨진 길이 있을 거야. 어른들, 내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주다니, 10년 말인가? 아니, 20년? 30년? 아무튼 정말 오랜만이군. 난 이곳 묘지의 지킴이었다고. 이미 묘지는 없어졌지만 유지와 함께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걸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지.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달빛 아. 저기도 그래요. 여기 있네요. 그렇지.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여기가 이쪽으로 이어졌구나. 자, 달빛을 찾았다. 아, 힘들어. 자, 다시 하이랄로 돌아가서. 그렇지. 하트 조각을 획득했다. 건방진 회장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뮤지 쪽에 아마 숨겨진 길이 있을 거야. 100%입니다. 이건가? 역시! 아, 쳐가지고. 자, 여기도 포인트 저장을 하고. 내려가 보자. 여기도 횃불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딥다크하구나. 약간 이런 옛날 젤다 시리즈, 그러니까 2D 시절의 젤다 시리즈 느낌이 나가지고 참 좋아. 이게 탑뷰 방식 익숙하지 않은, 요즘에는 거의 탑뷰 방식 게임이 없잖아. 그래서 솔직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예전에 슈퍼 패미콤 같은 거라든가 탑뷰 방식 게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나름 추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초창기 젤다가 이 시점이었잖아요. 최초의 젤다도 그렇고 이런 시점이었어. 어허. 그리고 이 젤다를 원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죠. 거기에 3DS의 3D 효과를 이용한 고조차가 더해져서 3D 효과를 키고 하신다면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은 깔 수가 없어. 이 시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정말 그래서 싫어할 수 있어도 게임 자체는 항상 잘 만드니까. 자, 이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아, 저 모니터 보고 하죠. 게임 경험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20루피를 획득했다. 그리고 이 내이상이 맞다면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가면, 그리고 여기에 열쇠, 작은 열쇠를 획득했다. 자,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겠어. 고! 어? 아이고! 아이 시끼! 아우, 이놈들이 또 나올 줄이야? 나와.
벽을 등지고 몹지로 대주고 시원하게 까줍니다. 나와 빨리. 됐어. 자 여기 밀고. 그러면 반대편을 밀면 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페이크 거나. 적이 나오네. 아유! 비켜. 자 그냥 올라간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마스터 스톤을 획득했다. 대작간 아저씨께 부탁해서 마스터 소드를 단련시켜달라고 하자. 이게 이 세계에서 총 4개를 구할 수 있대요. 네, 저번에 하나 구했고 이제 두번째 2개 구했고 이제 칼 업그레이드에 갈 차례야. 자 대장간으로 가보자. 부메랑이나 훅샷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먹을 수 있으면 있겠죠. 저 이제 마스터 소드가 강화되면 한층 더 게임을 편리하게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우 링크, 녀석은 돌아오겠지? 그렇지? 미안하다. 그나저나 링크야, 너 마스터 스톤을 두 개나 가지고 있구나. 그건 내가 더 단련시켜줄까? 부탁해요. 그럼 시작해볼까? 좋았어. 실력 좀 발휘해볼까? 좋아, 잠깐만 기다려라. 어떠냐? 아무리 날아도 이 정도 검은 다시 못 만들지도 모른다고. 나는 말이다, 고작 이런 일밖에 못해주지만 그래도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자, 마스터 소드가 파워업 날카로움을 시험해보자. 그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다만 구리를 좀 찾아다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 아저씨, 자 나도 슬슬 다시 일하러 가볼까? 저 이제 강화된 마스터 소드를 얻었어요. 회전배기도 좀 강화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자 일단 7명의 현자 중에 3마리를 끝장대 구했고. 아 끝장대가 맞지. 그래 아 강해졌어 확실히. 저 녀석 원래 한 두세 방은 쳐야 죽는 녀석인데 한층 더 강화됐구만. 저 녀석도 두 방에 잡을 수 있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아우 달비가 또 있네. 자 미아 달비를 찾았다. 마도 달비에게 데려다주자. 확실히 강화 한번 하니까 훨씬 좋군. 불편해. 아 야야 그렇지. 아이고 어디서 어디서 감히 방패를 들어. 어 잠깐 이 녀석은
잠깐 여자 도적? 설마 그 녀석 아닌가? 그래 내가 구해줬던 그 녀석이잖아. 왜 얘는 또 가면 쓰고 있냐 얘는 또. 아 그래? 그럼 너 나랑 같이 살래? 그냥 라면만 끓여주면 되는데. 난 농심 신라면을 참 좋아하지. 알았어 생유. 참 웃긴단 말이야 이것도. 이거 가면을 써가지고 누굴 속여서 지나가는 곳이 꼭 또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이 아직 다 완전히 안 나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겠어요. 이제 딱 네 곳만 더 하면 끝이야. 좋아 할 수 있을 거야. 잠깐 여기도 폭탄꽃 잘 가져오면 될 것 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큰 폭탄꽃 가져와야 돼. 아 근데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또 진짜 짜증날 텐데.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죽어.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니까요. 아마 저기도 하트 조각이 있을 거야. 내 총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 펄 파이팅. 오 펄 세다. 근데 죽었어. 인생 참 무상하죠. 아이 이 녀석을 편하게 잡으려면 부메랑이 좋았어. 차라리 저기 구멍으로 와가지고 저거 훅샷으로 가가지고 저거 상자 먹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폭탄꽃. 야 예민아이야 따라오려무나. 예민아이야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야야야 튀어. 아 여기 이 녀석은 잠깐 대기도 못 시킨단 말이야. 그 제이시죠. 짜증날 정도야. 거의 다 와간다. 아! 야! 최소 됐어. 오케이 야. 최소 20년은 껐다가 없어요. 아 역시 여기 있었어. 자 하트 조각을 뜨겠다. 두 개만 더 모으면 생명의 그릇이 된다. 아 돈도 많이 주고 아주 좋아. 자 이제 공 쪽으로 가서 진행을 해서 어이? 가는 길이 없지? 이쪽인데
설마 하이랄에서 가야 되나? 이쪽 구역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있네. 또 하이랄에서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포인트 찾아서 들어가야겠다. 자, 이쪽으로. 자, 이 미친데. 아, 맞아. 자, 이 친구한테도 가서. 에이, 저희 준 열을 찾아주었군요. 땡큐. 저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군요. 유해 도구를 잠깐 저에게 맡겨주세요. Don't worry, 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Very nice한 것으로 만들어드리죠. 그래서 한다는 게 내 도구 먹어다가 쪽쪽 빠는 거잖아. 변태 새끼. 자, 화살. 화살, 이걸로 오케이 맞죠? 좋아, 화살이 파워! 굉장히 나이스해졌다.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시험해보자. 알았어. 도구를 하나 사와가지고 사오면 또 나이스한 도구로 만들어준다고. 자, 이 근처에서 로우랄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여기에 있었어. 그리고 이 밑에는 입수 뭔가 있는데. 자, 이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도 횃불이 필요하겠군.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면, 그렇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현금 보유액 20년 동안 줘도 끄떡 없다는 게, 그게 닌텐도 사정이 제일 안 좋을 때인 게임큐브 시절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겠죠, 지금은 돈이. 닌텐도가. 자, 화염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아이스로드 말하는 거겠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달비의 소리가 그렇지. 달비야, 자, 여기도 또 상점. 요정이 있는데, 요정이 지금 풀이라가지고 어우 덥다. 더 사는 건 의미가 없고. 빰빠라빰빰빰빰. 자, 지도를 확대시켜서 잘 나아가보자. 이 근처군. 이렇게 돼있고. 떨어져볼까? 이 거북이 뭐야? 설마 이거 뭐 내가 들어가지고 원래대로 해주면 막 무슨 별주부처럼 뭐 해주나? 들어. 아니 진짜? 이올리? 에 형아! 아니 왜 형이야! 야! 니가 나보다 딱 봐도 형이잖아! 아니 거북이과는 못해도 한 3,400년 이상은 산다는데 구해줘서 진짜로 고마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몬스터도 있고 정말 난감했거든. 할아버지 어디서 형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도 걱정하시고 계시겠지? 얼른 돌아가야겠다. 안녕. 근데 구해줬는데 뭐 안 주니? 이런 쓰레기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달피. 뭔가 줘야지 인지상정이지. 아이 뭐 치사한 새끼 진짜 너무하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네. 정이 없어. 이 거북이 구해줬으니까 이 거북이가 뭔가 나한테 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긴 또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자 일단 달비 여기 또 있고. 아아 아니 이건 하트 조각. 내가 구해줘야겠어. 구해주면 뭔가 주겠지. 에이 무서웠어. 엄마한테 돌아가는 중에 불량 몬스터들한테 걸려서 말이야. 가고 싶은데 보내주질 않아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형아 고마워. 왜 자꾸 이러세요? 저 형 아니에요. 액면가부터가 동생인데 내가 사람 상처받게. 제주로 가면. 아 뭐야 이것도. 에이 이제 평생 못 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역시 물속이 제일이라니까. 형아 진짜로 고마워. 아 말도 안 돼. 뭔 뭐지 이거. 사 우리 애들 모두 구해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례로 드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특이 올레 타보시지 않으실래요? 애들도 유람선 같아 하며 라면서 참 좋아한답니다. 신발요? 그냥 신고 계셔도 됩니다. 자 얼른 타세요. 알았어요. 별로 타고 싶진 않지만 한번 타보도록 하겠어.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더 가보면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 상자가 신경쓰이잖아 엄청나게. 아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건데. 자 일단 놔두고 일단 던전 먼저가 던전이 뭐 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 그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자. 거북이 엄니 안녕 거북이 엄니. 오야 그래 아주 좋아 훌륭해. 아 근데 왜 내가 가는 가고 싶은 곳을 조정을 못하니. 제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 뭐 돌다 보면 막 하트 있는 곳도 가고 막 여기저기 가겠지. 이런데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노노 아니 여기밖에 안 가시나요 아줌마 어디가. 아줌마 제대로 코스 도르셔야죠. 저기 하트 조각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가주시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애들을 인질로 잡겠다. 맨 위에 있는 녀석을 목을 졸라 벌릴 거야.
내가 원하는